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2002년 독일의 한 청년이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얀 안드렉 쉐게라고 하는 독일의 이 청년이 1997년도에 27살의 나이로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행보는 계속 그 세계 과학계의 주목을 받는데 27살의 박사가 된 그가 2000년에는 노벨상을 13명이나 배출했던 미국의 벨 연구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별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이 쉐는 2001년도 들어서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 무려 권위 있는 논문을 게재하는 곳에 총 45편의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8일 만에 한 편의 논문식을 그가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해 이 쉐는 전 세계 상이라는 상을 다 휩쓸게 되고 이략 전 세계 과학계의 새로운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 쉐의 논문을 검증하던 팀들이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의 논문 대부분이 짜짓기 수준이었거나 그리고 가짜인 자료들을 인용해서 어거지로 만든 논문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국 쉐는 연구소에서 해고당하고 자기가 독일에서 받은 박사학위도 박탈당하고 지금까지 이 과학계에서는 이 쉐의 이 사건을 인류 최초의 그 과학계를 뒤집어 놓은 최고의 역대급 사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쉐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밝혀질 만한 이런 일에 왜 집착해서 그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이유였어요. 성공하고 싶은 열망,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의 인간적 속성,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성공하고 너무 빨리 얻고 싶었던 그의 욕심이 낳았던 부작용의 결과였다는 것.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성공하고 싶은 지나친 열망이 때때로 우리에게 커다란 인생의 비극을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빨리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으면 뭘 해요? 사기라도 쳐서 소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의 그 욕구, 열망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공하고 싶은 열망, 그 야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닉네임은 사기꾼 이렇게 붙여질 만큼 그의 지나친 열망이 결국 인생에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참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강박관념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죠. 자기도 피곤하고 가족도 피곤하고 그 주변 사람 다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 야곱이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야곱의 스타일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 무한 경쟁의 지금 21세기 사회에서는 이 야곱처럼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야곱처럼 사는 것이 처세술을 잘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야곱은 요즘 관점으로 분석하면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지만 좋게 말하면 그는 굉장히 뭔가 사기를 치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연구하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도 면밀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야곱이 여러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일 때 사실은 사기를 쳤다고 하지만 합법적으로 사기를 칩니다. 형과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거래할 때도 정식 거래한 거죠. 형 배고프지? 이거 줄 테니까 장작권 나한테 줄래? 그리고 정식 거래를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에게 받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남을 이용해서 좋지 않은 동기로 한 거죠. 그렇게 막 성공에 너무 집착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던 이 야곱의 인생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결과를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도망을 가서 사는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 가서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기 청춘이 완전히 그 외삼촌 라반에게 붙들려서 노예 아닌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남을 이용하고 사기치는 데 1등이었던 야곱이 자기보다 더 고단수의 사기꾼을 만나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그게 라반이에요. 이 외삼촌은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한 수 더 뜨는 사람이에요. 고수예요. 딱 보니 이 조카 야곱이 아직 나이가 어려요. 오갈 데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약점을 탁 붙잡고서 일을 시키는데 월급 주지 않고 임금 없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 딸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좋아하는 이 야곱을 딱 보면서 자기 딸을 이용해서 14년 동안 무임금 무노동을 시킵니다. 무노동 임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월급 안 주는 거죠. 14년 동안 그냥 일만 시키고 임금을 전혀 주지 않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새우잡이 배에 타서 무임금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14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야곱이 좀 뭐 좀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겨우 이제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최저 임금. 요즘을 말하면 진짜 정말 아주 그 고용주가 아주 착취하는 고용주처럼 최저 임금을 줍니다. 그것도 기분 내키는 대로 삼촌이 자기 멋대로 규칙을 정했다가 뭐 일당을 정했으면 일당대로 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수시로 자기 유리한 대로 삼촌이 바꾸는 거야. 한마디로 야곱은 걸려도 된통 걸렸습니다. 그 야곱이 뭐라고 해요? 31장 7절에 보면 그 자기 아내들에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느니라. 어떻게 장인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그 사기쳐서 얻어낼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똑똑한 야곱이 당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착취당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생을 보게 돼요. 우리가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약자를 보면서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네가 나한테 당하는 거고, 내가 네 위에 군림하는 거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갖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면서 약자를 괴롭혔던 우리가 어느 날 나보다 더 강자를 만나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서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당해. 내가 남에게 등쳐먹고 사기치고 남 아프게 한 것처럼 언젠가 내가 그것 이상으로 똑같이 당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것도 아픈 거지만 누군가를 사기치고 등쳐서 내가 조금 유익해지는 거, 이것도 피곤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속여서 얻고 결국 나는 또 어떤 나 같은 인생의 스타일을 만나서 또 그 사람한테 당하고, 이게 계속 인생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겠네요.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야곱은 이렇게 평생을 진짜 피곤하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20년을 그 외지에서 정말 고생 아닌 고생을 다 해가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 20년을 지내는 동안, 20년을 지내고 나서 야곱이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렇게 잘못 살아오는 과정 속에 나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고백하게 돼요. 세 가지 축복을. 첫째, 내가 이렇게 많이 사기도 당하고 진짜 젊을 때 내가 남 사기치고 못되게 살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할렐루야. 3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장인 어른이 나를 이용하고 말만 장인이지 자기 욕심, 나보다 더한 그런 상대를 만나서 내가 정말 별별 고생을 다 하고 이 객지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여기서 발견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어제도 설교했지만 우리 인생은 내려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 그런데 고난은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했는데 실패하고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실패예요. 그러나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얻는 성공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실패한 게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비록 물질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보고 물질적으로는 많이 힘든 시간을 살고 있지만 야곱이 얻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셨다면, 혹시 세상적으로 잃은 게 많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얻으시고 잃은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걸 얻은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얻은 축복이 뭐냐? 그렇게 외삼촌이 임금을 착취하고 자기에 있는 걸 빼앗아가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았는데
누가 그것을 보존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잃은 물질, 손해본 물질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응? 자,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응? 장인어른은 그 야곱의 재산을 어떻게든지 더 뺏어서 그냥 자기 것으로 불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외삼촌 라반이 야곱 걸 뺏어가고 훔쳐가고 욕심을 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취득을 해도 하나님이 야곱 것은 야곱의 것으로,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경제적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손해되지 않는 거죠. 내가 내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조금 재산이 늘어날 거고,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내가 이익이 생길 거고, 그건 우리의 계산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 걸 조금 뺏어와서 내게 유익일 거고, 그건 우리의 셈법이에요.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경제권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다. 인생을 너무 쉽게 쉽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장자권 빼앗고 쉽게 아버지께 축복기도 받고 너무 인생을 쉽게 쉽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속임수와 시련을 당하면서 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해요.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어봐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거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내가 스스로.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이용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아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변했어요. 도망올 때는 철부지였고 잔머리만 굴리던 이런 아이였는데 이제는 가장이 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어요. 뭐가 야곱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시련이, 환난이, 고통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시련을 만났는데 이렇게 변하면 축복이죠. 그런데 시련을 만났는데 그 시련이 더 사람이 누군가를 증오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그 시련 때문에 더 좌절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사람이 막 그 시련 때문에 인생을 막 정말 고장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살아간다면 그것은 파탄이지. 시련을 통해서 변화되시고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시고 아픔을 통해서 변화되신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시련을 통해서 야곱처럼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야곱의 은혜가 오늘 아침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속고 속이는 인생, 남을 속이느라고 힘들고 또 속지 않으려고 힘들고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곤고한 인생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었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성격과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악에서 시험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제일 처음 하는 작업이 뭡니까? 나무나 대리석이 이렇게 있으면 딱 보고서 조각가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불필요한 것을 떼어내는 작업을 해요.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나무를 갖다 놓고 원석을 갖다 놓고 작품을 만들 때 제일 첫 작업이 뭐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쪼아내고 모난 부분을 다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형상이 나오면 그때부터 선을 긋고 꾸미는 작업을 통해서 작가가 원하는 작품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원석, 이 원석을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서러움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 하나하나를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이 원석이라고 하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간을 보내면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원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그 원석을 불필요한 부분을 모난 부분을 다듬고 쪼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다듬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지금의 그 자녀의 모습 앞에 여러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아니 자식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모난 인생, 이 인생을 다듬고 불필요한 것을 떼어내시는 작업, 그래서 나한테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게 만드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원석 되게 하시고 좋은 작품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 앞에 쓰러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버틸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니 감사하게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환난 그것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야곱의 이 진리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셔서 정말 멋있게 견디어내고 그리고 당당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야곱처럼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